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한민국과 중국.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교류했고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후 산업, 경제, 문화에 걸쳐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한중관계가 수교 22주년 맞은 상황에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약적인 발전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더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죠. 한중 수교 22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중심 역할을 맡은 권영세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본다. 네,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와 가장 밀접한 나라입니다. 올해로 수교 22주년을 맞은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자 그 교역 규모가 30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그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관계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권영세 주중대사님 나오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예, 공관장 회의가 열려서 그 회의 참석차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얼마 만에 오신 거죠? 한 몇 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각각 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행기로. 네. 그래도 자주 오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그 지인들이 있어서 이제 북경은 가끔 갑니다만 우선 공기가 좀 다르죠, 한국이 역시. 미세먼지 심각한데요. 아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비행기 문이 열려서 예. 이 나가는 순간에 벌써 좀 이 냄새나 뭐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느라고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누적되면은 그 호흡기 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증할 텐데 말이죠. 예. 중국 정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그 소위 양회라고 중국의 정협과 그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우리가 국회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 두 가지 회의가 이제 동시에 열렸는데, 지난 3월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논의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소위 미세먼지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논의된 주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 미세먼지가 중국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 서해를 넘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황사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한중 간에 서로 굉장히 요즘 그 우호 친선 관계가 높아지는 수준인데 이런 데에서도 좀 협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그 뭐 기상이라든가 이런 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국경 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받는 국가들 간의 어떤 이 공동의 그 대처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이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의 경제 발전 전체에 대해서도 저해가 될 수가 있다. 네. 뭐 일단 직접적으로 국민 생활 안전, 건강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거액을 들여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4년, 5년 사이에 우리 1년 예산을 훨씬 넘는 뭐 5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처를 한다. 그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원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까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제 수교 22주년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가장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주중대사 얼마나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출발하셨는데 1년쯤 돼가시죠? 예, 1년 아직 채 못 됐는데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텐데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말 바빴습니다. 주중대 대사로 나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중 대사의 역할도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가자마자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 방중을 해서 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예. 바빴고 또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과가 많았던 컸었죠. 정상회담이었기 예. 때문에 그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된 성과들, 성과 사업들을 갖다가 이어가고 또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지금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돈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아주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크지 않습니까? 예. 아, 물론입니다. 그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레버리지, 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그 중국이 그러면 과연 그 이 북한에 대해서 이 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하고 분명한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하기에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아 그러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틀림없다.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중대사관의 역할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이 한류 하는데 이 중국에서 한류가 대단하다면서요? 아, 대단합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 과거에 이 대장금이 예.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인기였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우선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것도 뭐 아주 근데 중국에 특히 제가 군 관련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예. 아주 연로하신 분입니다. 네. 뭐 70이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강남 스타일의 그 춤 이런 거 말춤하는 뭐 모션을 이렇게 잡으시는 걸 보고 왜 군에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놀랬고 아, 이 한국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거 여기 그 아시는구나 중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민망인가에 이제 여기자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여기 젊은 여기자가 저한테 이민호를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아, 여기 한번 중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드라마 한 게 있었나 했더니 상속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상속자들이 아주 뭐 선풍적인 인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별에서 온 그대. 이건 뭐 그거는 뭐 전에 그거를 또 훨씬 넘어서는 거로. 김수현, 전지현. 그러니까 소위 거기서 나온 치맥, 그 치킨하고 맥주. 이거가 아주 유행이라서 우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해, 북경 이런데 한국식 치킨집에 이 잔뜩 줄들이 늘어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아마 한국에서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소위 이 조류 독감 때문에 이 닭이라든지 이 조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줄어서 이 키우는 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치맥 이 열풍 때문에 이 닭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중국 닭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데 1등 공신이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드라마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 방영이 되는데 이 클릭 뷰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상속자들이 20억이 넘었다고 듣고 있고요. 와. 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30억 가까이 됐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우선 이 숫자 자체 이 단위가 다르지요? 그 중국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에 대한 통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강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류는 그 여파를 이어가는 거네요. 대사님께서는 그 의정 활동하시면서도 그 우수 의정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특히 그 SNS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차단돼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또 새로운 방법에 그 파워 블로거들을 어떻게 대사관적으로 초청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뭐 중국의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고 또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들이 정치인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관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문화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무슨 뭐 한류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웨이보를 그 작년 9월에 개설을 했는데
제 팔로워도 지금 한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요? 예. 말 한마디에 그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면 그렇죠. 얼마나 손이 떨리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가. 근데 되게 이제 애정을 가지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하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저 주중대사 권영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셔서 저를 팔로우 한다기보다는, 한국. 예, 한류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관심,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팔로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들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내용들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편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큰 그 외교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예. 그 지금 어느 나라든 이 국민들의 목소리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 심지어 저쪽 저기 아랍의 봄, 네. 자스민 혁명 예.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전복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모든 나라가 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하고 그 해당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민들하고 직접 교류하는 거가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나 뭐 걸그룹 같은 이런 한류가 사실은 문화 전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후광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지에서 보시면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 드라마를 예를 든다면은 소위 PPL이라고 네, 우리 제품이 직접 나오죠. 예, 간접 광고들을 허용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저한테 이민호를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했던 저 여기자도 이 한국 핸드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국 핸드폰을 쓰게 됐냐 그랬더니만 그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그게 멋있어서 그걸 썼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 치맥도 결국 비슷한 얘기고 예. 또 그 베르소 온 그대 전 뭐 그게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소위 전지현 립스틱이라는 게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방송 나가면 다 솔드 아웃, 예. 뭐 매진된다면서요? 방송, 그러니까 우리 방송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전 세계 면세품점에서 그 소위 전지현 립스틱이라는 예. 게 그 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예. 방문해서도 이제 그 품목을 산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이 한류가 단지 문화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이 부수 효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마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류는 K-POP, 패션, 의료, 한식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세계 각지에서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중 중국에서 한류 열풍은 놀라울 정도다. 최근 방영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이 드라마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까지 언급이 되며 중국 내 문화적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 수입을 규제까지 했지만 지금 한류 열풍은 대륙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별 그대에 방영된 치맥이 인터넷 사전에 등재되면서 한인타운 치킨점의 매출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 외에도 관련 산업들이 함께 후광 효과를 얻는 셈이다. 한류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분들이 어려워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항상 문화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문화에 대한 깊은 배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글로벌 정신이 꼭 필요하다.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에 진출하고자 많이들 노력하시거든요. 대사관도 좀 그런 쪽에 많이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 그 처음 개척하고 힘들죠. 또 이 운영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와 어떤 시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완전히 좀 개방된 나라보다는 국가 역할이 좀 더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대사관 이 관에서 좀 이 도와줘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데 또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법규라든지 법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노동 법규, 예. 그다음에 인허가 법규, 또 그다음에 그 뭐 수출 수입 할 때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저 규제 법규들이 어쩔 수 없이 다 그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또 거기서 더 나가 가지고 지금 대사관 웨이보나 제 개인 웨이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달의 상품 그래가지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지금 유아용품이라든지 네. 환경 관련 그 용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가 예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한중 교역 규모가 이제 300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네. 이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한중 FTA, 한중일 네. FTA가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특히 작년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 방중하셨을 때 아,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가 좀 빠른 시일 내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이 합의를 하셨고 네. 또 그 이후에 우리 한중 정상이 여러 개에게 여러 차례 만나셨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해안보 정상회의에서도 예. 만나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한중 FTA의 중요성 그리고 빨리 체결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협상을 하다 보면은 서로 밀고 땡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조금 더 진전이 많은 그 이 협상의 예도 있고 또 다음 번 협상에서는 조금 약간 진전이 좀 느리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10차 협상이 끝나고 다음번에는 중국에서 11차 네. 협상이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칠레 이후에 이제 한미, 한EU FTA가 차례로 체결되면서 걱정했던 것들이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농산물.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규모 면에서 우리 농산물에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죠. 예. 그 우리 지금 이제 주무부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예. 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사실 한국의 그 벤처 농업인들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예. 중국 대사관만 방문한 게 아니라 중국 전역의 그 이 농축산 시장 현황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그때 그분들이 이제 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이 중국의 사실은 식품의 안전이 굉장히 최근에 그 중요시 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1인당 GDP가 지금 6,000불이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그 식품에 대해서 그 안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 단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아직까지는 일가구 일자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 한국에서 만든 식품들 수출되는 농, 이 가공이 된 거든 아니면 가공이 안 된 거든 간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만족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 농산품들, 농수산품들이 거꾸로 중국 있죠. 시장을 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자부가 주무부처이면은 틀림없지만 우리 대사관에서도 그 농민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농민들과 그러니까 농축산,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예. 이익은 극대화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그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우선 정보라 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름대로 중국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중국 수출품들의 내용이라든지 농수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그 이 산자부 협상팀과 네. 해당 우리 농수산 단체에 아주 저희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 우경화에 따라서 요즘 그 한중 간의 그 우호가
더 반대급부로 이렇게 더 강해지는 면도 있고요. 그 상징적인 측면이 안중근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픈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 저도 이 그 올 초에 그 다녀왔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는데 그 아주 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짜임새있게 아주 잘 만들어진 거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정상회담 때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 표지석을 설치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 표지석 이상의 기념관으로 아예 화답을 한 셈이지요. 그렇죠. 기념관에서 보면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념관이 그 역사의 과거 귀빈실로 사용하던 곳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은 바로 그 안중근 의사가 이도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장 지점이 바로 보이고요. 그 바닥에다 그런 표지를 해놨습니다. 예. 그 참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이 관계가 참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이게 뭐 센카쿠 문제라든가 뭐 우린 또 독도와의 또 이 관계에서 왜 이렇게 계속 우경화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거든요. 예,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이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경제적으로는 뭐 잘 협력이 되면서도 이 정치적이나 안보적으로서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금 이 풀어나가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 동부, 특히 동부아시아, 한중일이 위치해 있는 동부아시아가 인구 면에 있어서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더라도 20%가 넘고, 또 어떤 그 이 정치적, 국제정치적이거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비중도 그거야 뭐 계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20%가 훨씬 넘을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북아에서 삼국이 아주 사이좋게 그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협력을 해 나간다면 그렇죠. 예. 국제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이제 주 원인은 사실은 이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실 텐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식의 우경화가 이 동북아에서 불편한 그 결과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스스로한테도 일본 국민들한테도 좀 그렇죠.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과오를 또 반복하는 그렇죠. 게 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이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그 고위층들의 시선은 요새 좀 어떻습니까? 그 우선 단적인 예로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 중국에서 얘기를 옛날에는 한반도의 안정,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뭐 대화 협력을 통한 그 뭐 해결, 뭐 이런 식의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무렵 시주석이 그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죠, 바로. 이 문제를 제일 앞서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석을 하는 분들이 이 중국과 북한 관계가 옛날에 과거의 어떤 그 뭐 혈맹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관계에서 점차 이 보통 국가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분석 그 점만큼 밀접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국가화라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 그냥 그 통상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정도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또 조급하게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고 의사결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이 필요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가 획기적인 변환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한중관계 앞으로 더 그 커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면 분명합니다. 우리 한중관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지금 뭐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한중관계가 수교 22주년 맞은 상황에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혹은 더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무나 이 외교안보 쪽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 중국의
이 공공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외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소위 파워블로거들하고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해야 할 생각이고요. 또 경제 분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분야가 우리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중 FTA가 잘 체결되는 데 있어서 이 대사관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120% 그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준말입니다만 왠지 그 공짜라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가보면은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워낙 좋고요. 아, 그래서 이 발전하는 관계가 느껴지는데 좀 더 돈독하게 커갈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중 관계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